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안양에 가면 안양의 가장 중심지라면 안양역이겠죠. 안양역 바로 앞부분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근생주택 경매 물건이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 앞에 있는 수익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근생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2 타경의 525호입니다. 3월 12일 안양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며칠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다음 주 화요일이죠. 충분하게 여러분들 임장하시고 검토하시고 응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95-38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1억 5,931만 1,280원이고요.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64%인 7억 4,195만 9천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88.4제곱미터 약 57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431.93제곱미터 약 130평 정도 됩니다. 1984년도에 건축된 상가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권역, 또 도시교통정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4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은 일괄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형식적 경매입니다. 경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강제 경매는 집행 권원에 의한 경매,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형식적 경매는 어떤 경매를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어떤 부동산이 공유물로 갖고 있는 경우에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분을 갖고 있는 한쪽에서 자기의 지분을 현금화시켜서 지분을 매도하고 싶을 때는 전체 건물을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형식적 경매를 하면 경매는 모두 다 현금으로 환가가 되죠. 그러면 환가가 되면 법원에서 그 환가된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지분대로 배당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식적 경매는 상속되었을 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은 상속이죠. 상속을 하면 상속권자들이 여러 명의 상속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것이 형식적 경매다. 법률적으로는 형식적 경매는 임의 경매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형식적 경매의 특징으로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 채무자는 경매를 당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시다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 이름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라고 있는데요. 청구 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이 경매를 통해서 나는 얼마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구 금액입니다. 근데 청구 금액에 어떤 경매 물건을 보면 0원 혹은 1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다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지하철 1호선이죠. 1호선 이렇게 쭉 갑니다. 네, 이곳이 안양역이고요. 이곳이 명학역. 위쪽으로는 이제 석수역이 있죠. 이곳이 이제 평촌 신도시고 이곳이 안양의 구시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곳 안양역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안양역에서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구시가지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안양역이고요. 안양역이고요. 안양역 여기 있죠? 안양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는 이제 안양 공고가 있고요. 바로 요 앞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는 도로가 있고요. 그 뒤에는 밑에는 이제 하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시가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보다도 좁변이 도로로 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보고서들을 보면 현재 이 건물은 거의 전부가 공실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시고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부분은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고요. 1층 뭐 이런 곳은 다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곧바로 안양역, 안양역이 되겠고 안양의 구도심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은 네, 1층은 모두 다 상가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음식점도 있었고 한 84년대 건축되어 있으니까 좀 시간이 된 건물이죠. 그러나 뭐 이런 건물들은 리모델링 수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이죠. 바로 이 3층짜리 상가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변도 다 상가죠. 네,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고요. 제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방 건축물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것은 이방 건축물에도 다 시정이 가능한 거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옥상 부분이 되겠네요. 네,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이 되겠죠. 네, 1층에 뭐 식당 입구가 되네요. 네, 전체적으로 건물 모양도 도로는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건물 모양도 아주 반듯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앞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 학원 02-6927-8000